고기처럼 쫀득한 맛이 천하 일품. 가격이 놀라고 양이 한 번 더 반하게 되는 버섯계 효자동이 느타리 버섯. 쫄깃한 식감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해 찌개나 전골, 각종 볶음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식재료다. 구불거리는 생김새가 굴처럼 생겨 굴버섯이라고도 불리는데 건강밥상 오늘은 가성비 만점 느타리 버섯과 함께한다.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느타리 버섯은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느타리 버섯은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느타리 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이버섯과에 속하는 느타리 버섯은 감 모양도 제각각. 판 모양의 조가비 모양, 부채 모양까지 그 매력 또한 다양하다. 느타리 버섯으로 만들어 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소고기의 빈자리를 느타리 버섯이 채웠다. 러시아 전통 요리 느타리 버섯 스트로가노프. 이어서 만들어 볼 요리는 멕시코 대표 요리 타코와 느타리 버섯의 새로운 조합. 느타리 버섯을 넣은 타코. 세계의 별미가 펼쳐진다. 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재료죠. 버섯과 채소를 넣어서 만든 러시아의 전통 요리 스트로가노프가 있습니다. 오늘은 느타리 버섯을 듬뿍 넣어 만든 버섯 향이 가득한 스트로가노프 만들어 볼게요. 맛있는 느타리 버섯을 고르려면 우선 갓이 너무 크게 피지 않고 그 크기가 일정한 걸 선택하는 게 좋다. 또 통통하면서 탄력이 살아있고 흰데 갈변 현상이 없는 게 신선한 버섯이다. 스트로가노프에 들어갈 느타리 버섯은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낸 후 밑동 부분은 잘라내고 식감이 느껴질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얇지 않게 찢어 준비한다. 느타리 버섯은 물로 씻게 되면 버섯이 물을 흡수해서 맛과 향이 날아가니까 젖은 키친타올이나 깨끗한 젖은 행주로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스트로가노프에 들어갈 양파는 버섯 크기에 맞춰 길게 채 썰고 마늘은 두 쪽 분량으로 준비해 총총 다져놓는다. 이어서 밥을 지을 차례. 뚜껑 있는 소형 냄비에 바스마티 쌀을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소금을 뿌려주는데 밥물이 끓어오르면 골고루 휘저은 다음 뚜껑을 덮고 한 소끔 뜸을 들이면 길고 독특한 모양의 이국적인 인도 쌀밥이 완성된다. 인도 쌀인 바스마티 쌀은 우리가 먹는 쌀보다는 수분 증발이 많고 찰기가 없어서 물을 1.5배 정도 더 부어주시면 됩니다.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마늘과 파프리카 가루를 넣고 먼저 볶아주고 토마토 페이스트도 크게 한 큰술을 넣어 1분간 골고루 섞어가며 익혀준다. 여기에 양파와 사워크림을 넣어주는데 사워크림 대신 그릭 요거트를 넣어도 좋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느타리 버섯을 넣은 후 소금과 후추로 간을해 다시 한번 익혀준다. 보통 스트로가노프는 채소와 고기도 넣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취향껏 좋아하는 식재료를 선택해서 다채로운 맛을 만들어보세요. 적당한 용기에 밥과 스트로가노프를 각각 담고 쪽파를 올려 장식하면 레시피 완성! 사워크림 특유의 새콤하고 산뜻한 맛에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느타리 버섯까지. 러시아 최고의 요리답게 밥, 면, 빵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이 탄생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대중적인 버섯이 바로 느타리 버섯이죠. 이 느타리 버섯은 비타민의 함유량이 풍부하고 풍미가 아주 좋은데요. 오늘은 느타리 버섯을 넣은 영양 만점 타코 만들어 볼게요. 느타리 버섯은 90% 이상이 수분과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안성맞춤이다. 또 생강이나 마늘, 양파 같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 타코에 들어갈 느타리 버섯은 톱밥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밑동 부분을 조금 길게 잘라낸 후 적당한 크기로 찢어서 준비해놓는다. 느타리 버섯을 사용하고 남게 되면 끓는 물에 10초 정도 살짝 넣었다 빼서 찬물에 넣어 식히고 물기를 꼭 뺀 다음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타코에 들어갈 양파는 채친 것과 다진 것, 또 배추는 채 썰고 방울토마토는 잘게 다져서 준비한다.
채썬 양파와 방울토마토엔 소금과 바질가루, 레몬즙을 골고루 섞어 새콤한 살사 소스를 완성한다. 동그란 타코쉘은 한 손에 잡기 쉽게 반달 모양으로 구워내는데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접어가며 구워낸다. 오늘 제가 사용한 옥수수 타코쉘뿐만 아니라 밀도띠아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부드러운 타코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해보세요. 닭 안심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점여주는데 가슴살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잘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손질한 안심살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해가며 타지 않게 구워준다. 여기에 채썬 양파와 느타리 버섯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후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익혀준다. 마지막으로 타코에 곁들일 소스도 만들어보자. 그릭 요거트에 레몬즙과 설탕, 소금, 허브가루를 넣고 잘 섞어준다. 타코와 함께 먹는 소스는 그릭 요거트 소스나 스윗 칠리 소스 같이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구워낸 타코쉘에 볶아두었던 채소를 담고 치즈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멕시코의 맛 완성! 바삭한 쉘 안을 가득 채운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느타리 버섯! 거기에 살짝 찍어 맛을 돋우는 다양한 소스까지! 취향대로, 입맛대로 즐길 수 있는 세계의 맛이다! 느타리 버섯은 성질이 다소 차가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평소 몸이 많이 냉하거나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섭취량이 지나칠 경우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 가족처럼 크고 작은 버섯들이 무리를 이루는 느타리 버섯.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많아 그 흔한 조미료 없이도 요리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고소하면서도 담백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한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느타리 버섯. 이번 주말 이색적인 세계의 맛으로 행복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복통을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렇게 장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90% 이상이 바로 음식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생마늘이나 생양파 같은 이런 음식들이 장에 가스를 많이 유발한다고 하고요. 또 자장면이나 라면 같은 고지방의 밀가루 음식도 설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반면 장 트러블을 잘 유발하지 않는 식품에는 오렌지, 감자, 바나나가 포함됐는데요. 평소 내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장에 무리가 되는 음식은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골반 내 장기들을 지탱해주는 구조물은 골반 내 뼈가 아니라 인대와 근육, 근막 등의 결합조직이다. 노화나 출산, 폐경 등의 원인으로 이 결합조직들이 장기를 잘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장기가 아래로 처지면서 빠져나오게 된다. 골반장기 탈출증이란 자궁, 질, 방광, 직장을 받쳐주고 있는 골반 아래쪽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골반장기들이 질을 통해 밖으로 탈출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3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는 골반 장기 탈출증. 특히 50대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반 내 장기가 질을 통해 빠져나와 혹처럼 만져져 흔히 밑빠지는 병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오늘 TV 주최에서는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다 보면 몸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특히 골반 쪽에 무리가 돼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골반 지질 구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정상의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태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반 장기 탈출증, 그 질환 명만 먼저 들어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실까요? 골반장기 탈출증은 골반을 지지하고 있는 골반 저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골반 안에 있는 방광, 자궁, 직장 등이 질을 통해 탈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고령의 여성에서 생기기 때문에 노화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족에게조차도 증상을 알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많이 진행된 경우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골반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나 근막 등이 손상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내려앉는다라는 말씀인데 이 불편함도 정말 불편함이겠지만 통증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왼쪽 구조물이 정상 자궁, 정상 골반 장기의 위치입니다. 오른쪽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난 탈출된 자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주로 분만 진통 시에 느끼는 밑이 뻐근한 통증이 가장 특징적인 골반장기 탈출증의 증상입니다. 주로 환자들이 보행을 하거나 아래로 힘을 주는 자세에서 뻐근한 증상이 유발할 수 있고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허리 통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손으로 밀어 넣더라도 잘 들어가지 않아서 보행 시에 다리 사이에 껴있게 되면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탈출된 부분이 주변에 있는 피부나 옷깃에 스치면서 출혈과 궤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궁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방광과 요도도 같이 함께 내려앉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배뇨곤란뿐만 아니라 배뇨통이 생길 수 있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소변이 역류하면서 수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쪽에 있는 직장이 내려앉아 있는 경우에는 배변통이나 배뇨시 불편감, 후중감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골반장기 탈출증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고령의 여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에 의한 증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손상에 따라서 골반저 지지층이 손상이 되고 수술적으로는 자궁절제술을 한 경우에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는 만성기침이나 변비, 쪼그린 자세로 일을 하는 만성복압 상승이 지속된 경우에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에 의한 것과 선천적으로 결체조직의 이상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탈출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전적 요인과 인종적 차이를 둘 수 있는데 모친의 탈출증이 있을 경우에 위험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100%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남미 및 아시아 여성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골반 뼈의 방향이나 모양 변형이 있을 경우에도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그 결체 조직의 이상 손상,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결체 조직의 그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발생을 할 수 있고 선천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손상이나 압력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골반장기 탈출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18년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50세 이상의 골반장기 탈출증이 200건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 연령에서 골반장기 탈출증을 보고를 하였는데요. 5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병률은 조사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궁이나 직장이 내려앉을 수도 있고 다른 장기일 수도 있고 다 유형이 좀 다르겠어요? 네, 골반 장기는 자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궁 앞쪽에 있는 방광이 질 전벽을 통해서 빠지는 방광 탈출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궁 뒤쪽에 있는 직장이 빠지는 직장 탈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궁 질 탈출은 자궁뿐만 아니라 앞쪽의 방광, 뒤쪽의 직장까지 모두 탈출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자궁 절제술 이후에 자궁이 남아있지 않지만 자궁의 끝부분이라고 하는 자궁 원개 부위가 방광과 직장과 함께 같이 탈출되는 질 원개 탈출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각각의 유형별로 질환 발생률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여기 표를 보시면 전체 골반장기 탈출증 중에 자궁 탈출증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광류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류만 특별히 더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골반 장기 탈출증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른 질환들처럼 이렇게 병기를 나눌 수 있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네, 골반 장기 탈출증의 정도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에서 제일 첫 번째가 0기라고 표현하는 정상적인 자궁과 질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기인 경우에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 2기인 경우에는 자궁 입구에서 탈출증 최말단 부위가 1cm 상방과 1cm 하방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 여기서 더 진행을 하는 3기인 경우에는 최말단부가 질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1cm 이상 튀어나오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이거보다 더 내려오면 질의 거의 대부분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4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병기별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골반장기 탈출증, 이 주요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 밑빠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출산하기 전에 통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랫배나 밑이 묵직하면서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느낌과 함께 허리 통증이 같이 유발되기도 하고 배뇨통, 배변통, 변실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덩어리가 질 쪽에 만져져요라는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손으로 넣어도 복원이 되지 않을 경우 보행 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출된 부위가 피부나 속옷에 닿게 되면 괴양과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증상들 말고 또 다른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주로 자궁 탈출증과 함께 더불어 방광과 요도가 함께 내려앉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부 요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봐도 시원하지 않는 잔뇨감이 남으실 수 있고 재채기나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힘을 줘도 바로 소변이 나오지 않고 한참 있어야 소변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뇨를 위해서는 반드시 손가락으로 탈출증을 제 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해지면 손가락으로 넣어도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이 붓는 수신증 이로 인한 급성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반 장기 탈출증의 심한 정도와 증상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골반 장기 탈출증,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 하는 고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네, 골반 탈출증 고위험군은 일단 고령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에 분만과 출산을 여러 번 경험한 경우, 또 출산을 여러 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번 출산에서 오랜 기간 분만 진통을 겪었거나 분만 시에 근육에 손상이 있었던 경우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복압 증가에 노출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장시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일을 하시는 경우, 장기간 쪼그린 자세로 무거운 작업을 하는 일을 하시는 경우, 만성 병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복압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골반 장기 탈출증이란 말 그대로 골반 내의 장기들이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대다수의 여성의 경우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여기거나 말 못할 수치심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아 뒤늦게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출산할 때 난산으로 고생했거나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일을 장기간 했던 여성에게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오늘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저 최근 들어 아랫배가 묵직하고 좀 빠지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아랫배가 묵직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저 출산 이후로 통증이 시작돼서 최근 들어 조금 더 심해졌어요. 불편하신 증상이 언제 더 심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괜찮아지는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나면 좀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골반 장기 탈출증은 대개 초반에는 아랫배가 뻐근하면서 밑이 빠질 것 같은 묵직한 느낌이 들지만 심해지면 덩어리가 만져지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질과 자궁 경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환자는 두 번의 질식분만을 경험하신 4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아랫배가 뻐근한 증상을 주소로 내원을 하셔서 자궁 탈출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체 진찰을 해본 결과 자궁 입구가 천연막 부위까지 내려와 있는 이기 자궁 탈출증으로 진단을 하였고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환자분이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의학적인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폐살이라는 기구를 질 안에 삽입해서 교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상당히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 자체를 모르는 여성들이 많다. 복부에 힘을 주는 상황에 복압이 증가하면서 골반 장기가 질을 통해 외부로 나오게 되는데 배뇨곤란, 빈뇨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환자의 자세한 병력을 문진하고 내진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진행 정도를 확인한다. 어머님 태어나고 가셨는데 특별히 불편하신 건 없으시던가요? 아, 네. 증상은 다 호전되셨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탈출증 수술하시고 나면 요식음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변 샌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네, 소변도 시원하게 보시고 샌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할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많이 움직이지는 않으시죠? 안 그래도 자꾸 움직이려고 하셔서 주의를 좀 드리고 있어요. 골반 장기 탈출증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증이라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한다. 이 환자는 70세 환자분으로 자궁이 질 밖으로 완전히 빠져서 손으로 집어넣어야 들어가는 상황으로 내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수술 후에는 복원이 잘 되어서 거동하시거나 통증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물건을 드시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등 복압이 많이 상승되는 동작을 취하시거나 만성 변비가 반복될 경우에 증상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을 방치하면 신체 활동 시 마찰로 인해 상처가 유발되고 염증과 출혈로 고통받게 된다. 급기야 대소변을 보는 것조차 어려워져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도 하는데 골반 장기 탈출증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선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이용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방광기능 검사를 통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탈출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뻐근한 통증, 분비물의 증가, 부부관계 시 통증이 생기실 수 있으시고 많이 방치된 경우에는 소변 나오는 줄 자체가 꺾어지기 때문에 배뇨 장애로 인한 신장 기능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된 채로 오래 방치된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할 경우에 복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진단을 조기에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힘든 출산뿐만 아니라 복압을 높이는 만성 변비나 기침, 복부 비만, 반복적으로 무거운 짐을 드는 행위 등이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골반 장기 탈출증을 예방하려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배변 활동이나 생활 습관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성의 말 못할 고민, 골반 장기 탈출증.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로 극복해보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말씀 나누죠. 자, 이 골반장기 탈출증 좀 의심이 된다 했을 때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될까요?
일단은 골반장기 탈출증의 진찰을 위해서는 골반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탈출의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골반 진찰이 가장 우선적이고 함께 동반되어 있는 요실금의 증상 여부를 알기 위해 요도의 과운동성을 진찰을 할 수 있는데요. 골반장기 탈출증과 요실금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요실금 증상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증 교정을 한 이후에 요실금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 동시 교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찰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방광 조영술, 질 초음파, 배변 조영술, MRI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골반장기 탈출증으로 판명이 되면 조속한 치료가 또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골반 탈출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탈출증으로 인한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생활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서 탈출증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도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과 복압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인데요. 만성 기침이 있는 경우 기침 치료를 하시면 되고 쪼그려 앉는 자세는 되도록 피하시고 무거운 물건 들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변비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골반 적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소위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운동을 통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골반장기 탈출증 치료법 가운데 먼저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비수술적 치료로는 플라스틱 제재로 되어 있는 폐살이라는 기구를 질 안에 거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질 안쪽에서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탈출되는 장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모양도 공간 채움형 폐살이나 도너츠형 폐살이 등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제재가 질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염증과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3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소독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 또 동원이 돼야 할 텐데 이 수술의 치료 목적,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는 걸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탈출증의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회복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반되어 있는 요실금과 변실금의 증상도 함께 개선이 되고 수술 시 가능한 모든 결손을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골반장기 탈출증 수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수술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적인 치료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자궁 탈출로 반드시 자궁 절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궁의 큰 혹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탈출증의 경우에는 자궁의 절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법 중에서는 재발률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청골 질 고정술은 합성 그물망을 이용한 탈출증 복원 수술에 해당합니다. 자궁은 보존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절제를 할 수도 있고 완전 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질식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개복, 복강경, 로봇 수술 등 다양한 수술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벽 성형술이라고 해서 빠져나와 있는 방광류나 직장류를 교정하고 자궁을 절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반된 요실금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수술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골 질 고정술부터 살펴볼까요? 네, 청골 질 고정술은 녹지 않는 합성 그물망을 이용해서 탈출된 장기를 몸 안에 고정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 그물망의 한쪽 끝은 탈출된 질 첨단부나 자궁 경부에 고정을 시키고 반대편 끝은 청골, 꼬리뼈라고 하는 청골 앞쪽에 지나가는 튼튼한 종주 인대에 걸어주는 고정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천공질 고정술을 받으면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복원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도 수술에 속하지만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재발 위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낮아 세계적인 표준 치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수술의 도입으로 기술적 어려움이 해소되어 수술 시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자유로운 봉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발 및 합병증 없이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의 환자도 안전하고 빠른 로봇 수술로 고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궁 천골 고정술 그리고 질 천공 고정술 수술법이 좀 다른 건지 좀 비슷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인 수술 방법은 동일한데 자궁을 보존하느냐 자궁을 절제하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의 환자인 경우에 자궁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자궁을 절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반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자궁을 보존한 상태로 수술할 경우에 이득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궁을 보존한 상태이고요. 합성 그물망이 자궁 경부의 딱딱한 부위에 고정을 하고 반대편 끝은 천골 앞에 있는 인대에 고정을 하면서 자궁을 이렇게 합성 그물망으로 감싸서 위로 올려 붙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자궁에 큰 혹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궁을 보존한 경우에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반된 다른 병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천골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궁을 절제한 다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합성 그물망의 한쪽 끝이 천골 앞에 인대에 고정되는 것은 똑같고요. 반대편 양쪽 끝이 질의 앞벽과 질의 뒷벽을 절개한 다음에 그 질 벽에 6개 이상 봉합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비수술적 요법인 폐사리 삽입술이나 또 천골 고정술 같은 이런 수술적 치료들은 역시 연령에 따라서 또 적용 여부가 달라지겠죠. 네, 고령에서 유병률도 높기 때문에 고령에서 골반 탈출증으로 인한 치료도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세 이상에서부터 급격히 치료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70세에서는 가장 많은 건수를 보고하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70건의 골반 장기 탈출증 수술, 폐사리 삽입술 또한 60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모든 질환이 다 그렇듯이 골반장기 탈출증도 예방이 참 중요할 텐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습관의 교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추가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위로 올린 자세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인데요. 이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 허리가 안 좋거나 하신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에서 아래쪽 근육에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식으로 운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골반장기 탈출증,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하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생활습관의 교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아래 나와 있는 6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건 또는 가방을 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쪼그리고 앉는 자세로 일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서 비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복압이 많이 상승되는 운동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비는 초반에 치료를 잘해서 만성 변비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골반장기 탈출증은 탈장과 같은 질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탈장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복벽의 구조에 결함이 생기면서 장이 탈출되는 것이고요. 골반장기 탈출증 경우에는 결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골반적 근육이 늘어지면서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골반장기 탈출증 환자는 푹신한 방석을 사용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군요. 골반 안쪽에 들어있는 장기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받쳐주는 힘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골반 장기 탈출증은 출산 경험이 없으면 걸리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 경우에 출산과 분만으로 인해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분만을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탈출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고령이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쪼그려 앉아있는 직업이나 오래 앉아있는 직업은 골반장기 탈출증 위험률이 높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쪼그린 자세로 장기간 일을 하는 경우에 아래쪽으로 힘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골반적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력의 작용을 계속 받기 때문에 쪼그린 자세에서 복압이 훨씬 더 증가되기 때문인데요. 장시간으로 쪼그린 자세를 취하는 것은 피하시고 어쩔 수 없이 쪼그린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앞서 설명하신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골반장기 탈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케겔 운동처럼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경우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케겔 운동만으로 골반장기 탈출증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OX로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탈출증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10대, 20대 나이에도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나이가 어린 여성들도 골반장기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고령에 비해서는 훨씬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대에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도 골반 진찰 시 상당히 자궁이 내려와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아이 출산 후 자궁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출산 후 자궁 탈출증이 생겼는데 이후에 또 임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를 중점적으로 받아야 할까요?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출산 이후에도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술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자연 분만으로 출산하신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하면 질환 발병률이 낮아지는 건가요? 네, 자연 분만으로 유발될 수 있는 골반 장기 탈출증, 제왕절개 수술 출산은 괜찮은지 궁금해하셨어요?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셨다고 해서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신해 있는 전 기간 동안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분만 시에도 정상적으로 분만을 잘한 경우에는 위험이 크게 높지 않으나 급속 분만을 하거나 분만 시 난산으로 손상이 심한 경우에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질식 분만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맞지 않습니다. 엄마가 골반 장기 탈출증을 알았다면 유전적으로 아이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은가요?
네, 앞서 골반장기 탈출증 유전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앞서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골반 탈출증을 앓으신 경우에 자녀분에게도 골반장기 탈출증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결체 조직이나 골반적 근육이 약한 것은 물려받은 성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장기적인 생활 습관이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세나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골반장기 탈출증,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골반장기 탈출증은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신다면요. 네. 골반장기 탈출증은 질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고령과 노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건강플러스 오늘 이렇게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침까지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김태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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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 이 노화와 폐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 당연한 노화의 증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꼭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골반장기 탈출증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늦기 전에 치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